대통령 이번에 오셨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그동안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특별법, 그다음에 지난 추경 이런 걸로 해서 다소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동해안 시대를 열어가는데 부산에서 가는 고속도로, 동해안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울산을 거쳐서 포항 남부까지는 고속도로가 완성이 됐고 포항 북부에서 영덕으로 삼척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항 시내를 관통하는 길을 아직 못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 결정을 못했는데 이것은 영일만 대교로 통해서 가는 게 포항을 관광특구도 되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결정을 해주시면 여기에 지진 때문에 피해자들이 많이 오셨는데 꼭 좀 제가 정부처가 처가 여러 번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꼭 좀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통령께서 직접 와주시고 산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도지사로서 무한한 영광이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